봉부르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제가 물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초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타머를 하러 왔습니다. 타머가 뭐냐면은 이제 하천이나 이제 개울가에서 이제 쪽대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물고기 탐색을 보통 타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타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짬내서 잠깐 왔어요. 뭐가 나올지 한번 보러 갑시다. 오 여기 느낌 있는데 오 소금쟁이 엄청 많다. 아 근데 물이 좀 낮다. 오 이거 파가지 생겼어. 이거 파 아니야? 오 약간 정글 같은 느낌이야. 오 어? 여기 수소곤충 하면 나오지 않을까? 나올 것 같은데. 낮아 너무 낮아가지고. 아니 우렁이 이런 건 있네. 제 거슬린다. 오 뭐야 밀어다. 오 뭐야 이거. 오 밀어? 네. 오 좀 모르겠어. 독특하게 생겼네. 망둥어처럼 생겼어. 어. 자 페이 들쳐줄게. 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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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 오 뭐야. 와우 꽤 큰데. 아까 그 망둥어 같이 생긴 거 큰 거네. 크, 키우면 귀엽겠다 얘. 그래도 60kg. 60합니까? 벌레 잡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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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울차. 응 없어. 어 뭐야. 오 여기 새우 새우 새우. 여기 맛있겠는데? 하나 먹어볼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녹초를 많이 먹었어. 색깔이 여러 가지 얘네들. 근데 색깔이 이쁘다. 근데 색깔이 이뻐. 저번에 빨간 것도 잡았었어요. 아 진짜? 등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줄 세운가 봐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목표입니다. 바로 자 돌을 이게 들쳐가지고 어, 아 안 들쳐져. 아 너무 커. 어 됐다 됐어 들쳤어. 와 어 들쳤는데 없어. 이것도 한번 들쳐볼게요. 자 이런데 자연에서 이런 돌 틈에 이제 장어 같은 게 많대요. 아, 이제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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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됐어요 됐어 됐어. 응 없어. 이거 돌 한번 들쳐 봅시다. 으아 오씨 코 으아 으아. 우와 돌 잡혔어. 와 모양이 너무 이쁘게 끌려. 오 색깔 금 색깔이야. 이쁜데? 오 아, 아 새우밖에 안 잡혔다. 여기 거북이 있어. 거북이 잡아요. 근데 조심해. 여기 여기 쪽에 들어가는데?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아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거북이 여기 있어. 잡아서 잡았어. 어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붉은 기 거북은 아니잖아. 옐로벨. 그 외래종인데 그냥 우리나라 하천에 그냥 있네. 그냥 또 이게 아하하 사람이 죽었던 건가. 와 처음에 남생인가 뭐 뭔가 그랬는데 와 자 여기 하천에 왔는데 지금 잡혔어요.
크다. 근데 옐로우 벨리라고 합니다. 이게 붉은 기거북이나 푸른 기거북이가 아니라 옐로우 벨리라고 해요. 와, 크네. 우와, 우와. 너무 느렸다. 빨리 들어야지. 와, 그래도 잡혔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 길쭉하게 생겼어. 오, 야, 진짜 이거 징그럽게 생겼다. 이거 봐봐. 와, 이거 에일리언 같이 생겼어. 오, 열심히 뛰었는데 이상한 거 잡혔습니다. 수채 같아요. 실잠자리 수채 같아요. 오호, 잘 가라. 자, 온다. 우와, 야, 잡혔다. 야, 어, 다 쬐깐한 애들이네. 그래도 내가 뺄게. 이야, 하나랑 실잠자리 그거 되게 많다. 진짜 많다. 어, 아까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어, 한 마리는 잡았는데. 그니까. 자, 오랜만에 느긋한 채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해봐야지. 뭐가 나올라나? 우와, 우와, 왜, 왜, 왜? 아니, 푸득푸득거렸는데. 그거 아니야? 큰 거? 우와, 이번에 좀 잡혔다. 안에 거북이 있나 본데. 또 거북이 있어? 풍덩 소리 나면서. 저 봐봐, 봐봐, 봐야지. 자, 오, 납자루죠? 이게 바로. 오, 작은 애들 다 없어졌어. 자, 우선 이쁜 납자루. 납자루 애들도 잘 보면요 굉장히 이쁩니다. 오, 줄무늬가 이뻐요. 자, 좋았어. 자, 뭐가 잡혔습니까? 이야, 와, 배 많이 불렀다 애들. 자, 똑같은 친구들 잡혔습니다. 새우도 잡혔고.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여러분들? 어, 뼈인가? 뼈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앞에 뭔가 이렇게 톡톡톡톡 튀는 게 생선들입니다. 이거 비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네, 진짜. 아, 우와. 야, 잘 몰았어. 어, 다 똑같은 거야. 자, 오, 여기 다슬기. 다슬기 몇 마리만 잡아가서 어항에 넣어주면요, 어항이 깨끗해집니다. 몇 마리만 챙겨가야겠어요. 새끼들도 몇 마리. 자, 좋았어. 자, 우선 여러분들 탐험하러 왔는데 우선은 옐로우벨리가 잡혔어요. 뭐 애완용이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것보다 저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챙겨가서 사육을 하려고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안에 붕어랑 납자루랑 등등 있는데 제가 이름은 많이 몰라요. 근데 좀 색다르게 많이 잡히지는 않아요. 접대 이제 쉬리도 잡혔었는데 쉬리는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하천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살아있네요. 오, 이쁘다. 와, 색깔 봐봐. 와, 여러분들 색깔. 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색깔 너무 이쁘네요. 지느러미에 약간 붉은 색깔도 나고요. 오, 애완용으로 되게 좋겠다. 와, 애완용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되게 이쁘죠? 어, 아까 했던 거 아닌가? 네? 아까 안 했나? 안 했을걸요?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들쳐지나 모르겠다. 아니, 힘이 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자, 잠깐, 된다, 된다.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간다. 오오오오. 아, 야, 물 들어갔어. 아, 망했다. 아, 물 들어갔어. 망했어. 느낌 받아 봅시다. 송장이 뭐? 염치개 계속. 아, 송장이 염치개? 한 마리 있잖아요. 물 못 받아요. 얘 쏘이면 되게 아프다매. 쏘여요? 송장이 염치개? 수수곤충 하나 나왔네. 진짜 뒤집어서 느끼네요. 새우도 있고. 저게 원래 모습. 오, 야, 근데 이거 이파리 되게 이쁘다.